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 목포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경기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체육시설을 개보수했는데요. 늘어난 체육시설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 주경기장으로 활용된 목포종합경기장. 16,000여석의 관람석과 전국 유일의 구레인 육상 트랙을 갖춘 일종 육상 경기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목포 실내 수영장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같은 제품의 다이빙대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전남 각 체육시설들이 국제 공인 규격에 맞춰 개보수됐습니다. 그 결과 육상에서는 대회 신기록 12건에 한국 신기록 1건, 수영에서는 대회 신기록 25건과 한국 신기록 4건이 나왔습니다. 한국 신기록 5개와 또 대회 신기록 43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장 시설이 확충되면서 선수들한테 신기록을 낼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저희는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목포를 비롯한 전남 지역 48개 경기장 개보수에 들어간 예산은 619억 원. 각 지자체들은 경기장 사후 활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각종 전국 대회 등을 유치하는 등 앞으로 사계절 불이 꺼지지 않는 경기장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합 경기장의 시설 공간 활용을 통하여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도 검토하여 계획 수립에 만전을. 전국체전 성공 개최 효과를 이어가기 위한 각 지자체들의 경기장 활용 방안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